말이 나오지 않아.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내가 이 여인을 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혹시 어릴 때 왕실 미술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때 같이 수업을 들어서 기억이 났나 봐요. 괜찮습니다. 어릴 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글쎄요, 그냥 네? 네. 그런데 왕궁에서 왕자님의 험담을 하시다니 제법 용기가 있으시네요. 제가 밀고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들켰네요. 네, 맞아요. 솔직히 좀 따분하죠. 잘 보이려고 잔뜩 치장하고 친절한 척. 어떻게든 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은 못하는 편이어서요. 저 괜찮으시면 정원 구경 하실래요? 내키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네, 모두리나. 조심해요!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뾰족한 가시를 숨기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겨울에도 피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꽃이에요. 그만큼 가시도 날카롭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네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꽃입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이 꽃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왕자님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닐까요? 왕자님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광장에서 또 만날까요?